제품명은 해약반도도로, 보존 수리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약 17개월입니다. 크기는 작품을 세웠을 때 224.7cm, 화면을 펼치면 720cm입니다. 형태는 한 패널에 두 폭씩 붙여서 총 6개의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겹 바탕에 고대로부터의 전통 알료가 주로 사용되었고, 금박으로 넓은 여백을 표현한 견본 채색화입니다. 보시는 화면의 위쪽 작품이 데이튼 미술관의 해약반도도이고, 아래쪽 작품이 호놀룰루 미술관의 해약반도도인데, 우선 호놀룰루와 데이튼 미술관 해약반도도 두 점의 특징과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약반도도 두 점의 큰 특징 중 하나로 주목받는 공통점은 넓은 여백이 금박으로 장식된 금병풍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당시 금박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조선의 화가들은 큰 금박을 그대로 화면에 붙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정형으로 자르는 것 또한 쉽지 않아 보시는 바와 같이 비정형의 금박이 사용되었으며, 도상과의 경계선에서는 대부분의 곡선이 각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박의 제작은 금속의 전연성을 이용하여 만분의 1mm 정도의 두께가 될 정도로 두드려서 만들어지는데, 그 크기는 두 종류이고 3.5분과 4.2분의 정사각형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금병풍을 제작하였던 일본에서는 금박은 화가가 직접 붙이지 않고 숙련된 장인이 붙이므로 원 크기대로 화면에 부착하는 일이 숙련되어 있어 어렵지 않고 작게 잘라서 사용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작품은 금박을 사용한 금병풍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금박 표면의 이물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선의 화가들은 금박을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 사용법이 미숙하기 때문에 실제 두 작품 모두 금박의 표면이 깨끗하지 않고 얼룩과 이물질이 많이 확인됩니다. 호놀룰루 소장부는 두껍고 딱딱한 이물질로 진한 갈색을 띠고 있어 오치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고, 데이튼 소장본의 금박은 전혀 두께감이 없어 전수리 과정에서의 채색 물감이나 접착제 사용에 의한 얼룩으로 추측됩니다. 두 작품은 크기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화면의 길이는 호놀룰루 본이 17에서 18cm 크고, 화면의 너비는 데이튼 해약반도도가 70cm 정도 더 큽니다. 각 폭의 너비는 데이튼 해약반도도가 65cm 폭으로 약 5cm 더 큽니다. 장황 후 크기는 장황 형식이 상이하여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길이는 호놀룰루 본이 25.5cm 더 긴데, 이것은 투조로 조각된 30cm 길이의 다리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너비는 데이튼 소장본이 60cm 더 큰데, 두 폭의 잘린 부분이 복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용된 바탕견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공통점을 살펴보면 두 점 모두 사용한 경사와 미사는 실에 꼬임이 없는 무연의 생사를 사용하였고, 두 점 모두 경사 두 줄, 미사 한 줄이 교차되는 평직입니다. 차이점은 호놀룰루 소장본은 경미사의 실을 비슷한 두께의 실을 사용한 것에 비하여 데이튼 소장본의 미사는 경사의 두세 겹 두꺼운 실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체적으로 일본의 화견은 밀도가 높은 것을 사용하므로 일본의 작품과 비교하면 두 점 모두 밀도가 높지 않은 성근 화견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놀룰루 소장본 첫 번째 폭의 오른쪽 상단에 군선공수 이민하재라는 재발이 보존 수리 과정 중 이물질 제거 과정에서 흐리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민연의 아버지 고종 생일과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여 황태자 순종이 진연을 열었던 기록으로, 이 재발의 확인은 해당 작품이 우리나라의 것이라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데이튼 소장본은 1폭의 반이 잘려 재발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결손된 상태입니다. 1폭과 12폭은 나머지 다른 폭의 화면에 비하여 약 30cm 정도 좁습니다. 이 부분에 재발이 있었을 가능성을 두고 생각해보면, 궁중에서 반출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피치 못하게 자르게 되면 병풍이라는 형태 자체도 어색해지므로 병풍의 모습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 점이 조선 왕실 제작의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대형 그림의 해약반도의 전통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금박의 독특한 사용기법,
세 번째로는 일본의 화견보다 다소 밀도가 낮은 화견 사용 등의 일맥상통하는 특징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튼 미술관의 해악반도도에 보존 수리 전의 작품 상태와 사전 조사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작품은 12폭의 화면이 두 폭씩 6면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다시 전체를 하나의 큰 화면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목재틀 측면에 탈부착 가능한 촉이 달려 있었습니다. 화면의 가장자리 회장에 해당하는 장왕 직물의 너비는 사방이 동일하게 6.4cm이고 가장자리는 1cm 정도 두께의 나무 프레임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일부는 장왕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의 전면 사진과 적외선 사진입니다. 적외선 사진에서는 색이 빠진 상태에서 흐려진 먹선이나 외곽선이 명확하게 보이고 전수리의 덧칠과 덧선을 어느 정도 구분하게 됩니다.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결손된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결손된 부분은 전수리 과정에서 다른 직물을 사용해 매움하였고 그 위에 없어진 도상을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노란색으로 길게 표시된 부분은 화면이 찢어진 부분을 표시해 준 것인데요. 보관 장소의 건조한 환경의 영향으로 손상되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화면의 구성을 간단히 보면 위에 도면과 같습니다. 화면 위에 알료와 금박이 사용되었고 알료와 화견을 지탱하는 1차, 2차 배접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움한 곳은 주변 원본 도상과 이어지도록 먹선을 긋고 덧칠한 상태입니다. 결손부 매움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대하여 관찰해 보았습니다. 도상 부분에는 작품의 바탕형과 오래 방향을 다르게 매움하거나 직조가 다른 직물이 사용되었습니다. 유물의 바탕견은 1cm당 경사 34에서 88홀, 위사 24에서 32홀의 밀도를 보입니다. 위사는 경사의 약 3배에 가까운 두께의 실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조한 보관 환경으로 화면이 세로로 길게 찢어진 상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패널은 찢어진 범위가 넓어서 손상이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하여 본드와 같은 화학적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접착제를 사용한 곳은 변색되고 딱딱하게 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품에 사용된 채색 알료의 분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은 X선 형광 분석기를 사용하여 빛파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작품의 색상은 9가지로 구분하였고 각 색상별로 명도 채도에 따라 세부 색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금과 청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 여백의 금색은 모두 금이 검출되었고 현미경 확대 관찰 결과 금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부분의 회청색은 코발트 블루라고 하는 양청이 사용되었습니다. 코발트 블루는 19세기 후반부터 회화 작품에서 확인되는 알료입니다. 채색법은 바탕에 연백을 먼저 칠하고 그 위에 코발트 블루를 사용한 것을 확대 관찰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보시는 작업은 알료 안정화 과정입니다. 전통적 접착제 악유는 바탕재에 석체 등의 알료를 고정 접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전색제로서 악유 수용액은 가열하면 졸화가 되고 다시 건조하면 겔 상태로 형질이 전환됩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건조해지면서 몸집을 줄이게 되고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잃게 되어 채색층은 점점 박락되고 분말화됩니다. 해악반도도는 특히 청색과 녹색에서 알료 박락과 알료 분말화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이 부분은 악유를 포수하는 알료 안정화를 3회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채색 알료가 안정되면 장황 재료와 화면을 분리하게 됩니다. 패널에서 화면을 분리하기 위해 가장자리 목재 프레임과 장황 직물을 분리하고 패널에서 화면을 분리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화면 분리 후의 패널입니다. 부분 페이싱 표적 과정입니다. 금박의 빈열, 화면이 찢어진 곳, 박락의 우려가 있는 곳 등 사전에 화면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때 전수리에서 사용된 접착제로 인해 경화된 배접지를 제거하고 접착제 성분도 가능한 제거합니다. 묽은 우뭇가사리 풀을 사용하여 앞부분에서 도상을 맞추어 부분 표접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손상이 예상되는 화면의 가장자리 또한 부분 표접하였고 도상 중 소나무 부분은 주변보다 바탕재와 북배접지의 산화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과정인 구배접지 제거할 때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 미리 표접하였습니다. 화면은 2회 배접 후 두 폭씩 연결하여 패널에 부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패널에 부착될 두 폭의 화면을 연결할 때는 종이띠를 사용하였는데, 종이띠에는 일본어 묵서 기록이 있습니다. 초배지는 작품 제작 당시에 사용된 본래의 배접지로 판단되고, 2차 배접지는 짙은 갈색의 염색지로 전수리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염색지로 배접을 하는 것은 일본 수리 방식의 특징입니다. 이 2차 배접지는 모두 제거하고, 확연의 지지층인 초배지의 경우 사용된 안료가 묻어날 위험이 있고, 여백의 금박도 산화가 심하므로 가능한 얇게 점이고, 구배접지의 일부를 남기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구배접지 제거 과정 중 전수리에 사용된 매운견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우측에 사진은 매운견을 모두 제거하고 난뒤 화면의 뒷면입니다. 1차 배접은 산화된 화면을 지지하고 보존수리 후 화면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면의 상태와 접착력을 고려하여 닭지의 두께를 정하고 오리목 열매의 염액으로 천연 염색을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접착제는 6개월 이상 숙성한 소맥 전분으로 쓴 심풀을 묽혀서 사용하였습니다. 배접 후 화면의 습기를 흡습하고 클리닝하였습니다. 사전에 조치해둔 부분 표접지는 배접 후 화면에 적절한 습기가 있을 때 제거하였습니다. 2차 배접도 1차 배접과 동일하게 닭지와 소맥 전분풀을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배접 후 건조판에 부착하여 편편하게 건조화시켰습니다. 사전 조사에서 확대 관찰을 통해 바탕견의 조직과 유사한 확연을 결정하였습니다. 결손부 매운견은 오리목 열매로 염색하였고, 염색된 결손부 매운견은 바탕견의 경사 위사의 올이 정렬되도록 맞추고 배접하여 사용함으로써 직물의 늘어짐 없이 결손부 형태를 잘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손부 매움은 화면의 앞에서 매우는 방법과 뒷면에서 매우는 방법이 있으나 화면 손상 상태를 고려하여 배접 후에 화면의 앞에서 매우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미리 준비된 결손부 매운견을 사용하여 매움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화면의 결손부 위에 트레싱지를 놓고 경위사를 맞춘 결손부의 형태를 그리고 형태가 그려진 트레싱지를 매운견 위로 옮겨 모양에 맞게 커트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병풍의 형태와 구조는 모든 폭의 크기가 동일하고 전수리 과정에서 잘려 없어진 1폭과 12폭의 30cm도 동일한 결손부 매운견으로 매움하여 복원하였습니다. 좌측은 결손부 매움 전의 화면 모습이고, 우측은 결손부 매움 후 화면의 모습입니다. 수리 전과 수리 후의 부분 확대 비교 사진입니다. 매운견의 두께, 올 방향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색을 조정하여 주변 원본과 색이 잘 어우러지도록 하였습니다. 회화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재료는 유기물질이며,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물인 금박은 경화가 심하여 화면 여백의 표면 금박이 마모되거나 작은 빈혈이 산재해 있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화면을 건조판에 편편하게 부착하고 측광으로 관찰하여 금박이 갈라지거나 벌어진 곳을 찾아 제자리에 부착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천연 염색한 매운견을 사용하고 다시 결손부 매움한 후 주변 도상의 색에 맞추어 미세 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박의 결손부는 금박으로 메우기보다는 금분의 접착제 악유를 섞은 금리로 색맞춤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했던 것을 과정별로 화면을 나열한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1번은 보존수리 전 화면의 모습이고, 2번은 이후 구배접지와 전수리 복연을 모두 제거하고 난뒤 화면의 뒷면입니다. 3번은 배접 후 결손부 메움 전의 사진입니다. 4번은 결손부 메움을 완료한 상태이고, 5번은 색맞춤하여 화면의 보존수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화면은 병풍에 부착될 크기를 계산하여 12화면의 도상 연결이 어색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화면 주변에 남아있는 여분의 배접지를 정리합니다. 미리 준비된 병풍 틀에 화면을 한 면씩 부착해 나가는 장면입니다. 정황 형태가 변형되어 원 정황 형태를 알수 없으므로 현재까지 보존수리했던 경험으로 동시기로 추정되는 몇몇 병풍 정황 형태를 참고하였습니다. 병풍의 크기와 정황 직물의 비율, 정황 직물의 색과 크기를 결정하고 가장자리에는 붉은색의 정황띠를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결정된 정황의 크기에 맞춰 정황 직물을 준비하고 쪽으로 천연 염색을 하였습니다. 염색한 직물은 닭지와 소맥 전분풀로 배접하였습니다. 병풍의 가장자리를 장식하는 정황띠는 꼭두선이와 오리나무 열매로 염색한 붉은색 바탕에 황색 가는 선을 넣어 제작하였습니다. 병풍의 뒷면에는 태지를 붙여 마무리하였습니다. 태지는 조선 특유의 전통 장식지인 닭지에 녹조 식물인 태를 분산시켜 초제한 것입니다.
폐지도 오리목 열매로 천연 염색하여 병풍 전체의 색이 잘 어우러지도록 하였습니다. 상하에 장황직물을 붙이는 장면입니다. 병풍을 접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병풍 표지에는 궁중에서 사용된 병풍의 격에 걸맞게 주자직으로 짜여진 직물을 쪼겸색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준비된 장황띠와 태지를 부착하여 장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장황 후 상하단의 모습과 장황띠로 두른 병풍의 모서리 모습입니다. 이러한 순서로 보존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의 사진은 보존수리 전의 사진이고요. 아래의 사진은 보존수리 후의 전면 사진입니다.